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명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애주기별 주택 브랜드를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해 SH공사에서 발표한 20대부터 60대를 아우르는 신규 주택 브랜드 3가지, 저와 함께 주택 언박싱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야경을 볼 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저렇게나 집이 많은데 왜 내가 살 집은 없을까? 부담스러운 월세의 관리비, 또 전세 대출 이자를 감당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누군가는 600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 맥이 풀려버리기도 합니다. 투기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전세 대란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역전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래서 SH공사에서는 이런 투자 과열을 억누르고 찐 수요자들에게 빛과 소금 같은 희망을 주기 위해 생애주기별 주택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2030 청신호, 주거와 창업을 지원하는 도전숙 시즌2, 에이블랩부터 3040 무주택자 신혼부부를 위한 열린빌리지 열리지홈, 또 5060 막막한 은퇴 준비자들을 위한 노후대안, 연금형 주택 누리세까지 모두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브랜드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청년 세대를 위한 주택 브랜드죠. 기존의 도전숙에서 업그레이드된 에이블랩을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청년을 청년답게 꿈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주거와 창업 지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에이블랩은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해 캠퍼스타운 인근에 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창업의 기회를 높였습니다. 주거 공간만 있던 도전숙의 저층 및 지하층에는 워크스테이션이 만들어지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분산형 오피스, 순환형 근무자, 언택트 오피스 등 다양한 형태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이 되는 거죠. 이미 노원구처럼 발빠른 지역은 SH공사의 손을 잡아 서울과기대와 함께 창업 클러스터 조성이 시작됐습니다. 대학과의 연계성, 창업 지원 공간의 보완으로 청년 세대에게 좋은 주거 대안이 될 에이블랩, 벌써부터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은 3040 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입니다. 내 집 마련을 시세의 반의 반값으로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열리지홈 박스 오픈합니다. 열리지는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서로 엉켜서 한 나무처럼 자라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열리지홈은 공공이 개인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함께 도우면서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브랜드를 말합니다.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가능한 이유는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이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하면 나눠서 시작하고 저축해서 늘려가는 거죠. 적은 부담으로도 좋은 집에서 시작할 수 있다니 너무 좋지 않나요? 4년에 한 번씩 형편에 맞게 분납할 수 있고 언제든지 사정에 따라 매각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유 기간에 대한 부담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이렇게 오래오래 살수록 혜택이 좋아지는 게 열리지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단기 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까지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의 선순환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열리지홈은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으로 해외의 지분 공유 주택 사례를 서울 실정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세분화해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060 은퇴 준비 세대를 위한 주택 브랜드 누리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는 저층 주택이 참 많습니다. 골목 사이사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저층 주택은 계속해서 나이를 먹고 소유자도 나이를 먹죠. 고령화 인구 중에서 76%가 노후 준비 부족, 그 안에서 주택 처분을 고려하는 분들은 67%나 됩니다. 이런 5060 세대를 위한 주택 브랜드인 누리제는 연금형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노인 인구의 소중한 자산인 주택을 임대 형식으로 돌려서 수익화합니다. 새 집이 제공되기 때문에 노후 주거 공간도 해결되고요. 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노후에 쾌적한 주거 환경도 보장되면서 보유한 주택으로 노후 소득까지 보장되는 구조라니 참 든든하지 않나요? 최소 10년부터 최대 30년까지 연금처럼 분할 수령 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수익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자산평가액이 2.77억 원인 집주인이 30년 연금형을 선택한다면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선 공제한 후에 66만 원에서 77만 원을 매월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의 꿈을 응원하는 에이블랩부터 부담 없는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연리지홈, 소득 걱정 없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설계해드리는 누리제까지 모든 세대의 니즈를 꽉 채워서 충족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새 주택 브랜드를 알아보는 시간. 다들 어떠셨나요?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잘 살고 싶은 시민 모두를 위한 스마트한 주거 생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언제나 함께합니다.